저는 방금 어떤 분이 폰 케이스를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 근데 내가 이렇게 뭔가 언급하면은 약간 뭔가 내가 뒷광고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 그거 뭐라고 해요? PPL이라나? 뭐라 해야 되지? 아, 단어를 뭐라 해요? 내가 약간 뭔가 홍보? 그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내가 약간 안 좋은 마음을 갖고 내가 이 제품을 유명해지게 만들겠어. 약간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안 할라 했는데, 보여달라는 댓글도 있었고, 또 이제 제가 좀 받은 게 있어요. 여기 케이스가 이제 동물 유기견들에게 사료를 이제 기부하는 재단인데, 제가 이거를 엄청 돌렸었잖아요. 지금 1년 넘게 썼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되게 이렇게 막제거 이제 샀으니까 막 사주셨잖아요. 같이 이제 수빈이 케이스 쓰니까 손민수 해야지 막 이러면서 샀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게 여러분들이 막 사갖고 그분들께 이제 좀 당하셨나 봐요. 갑자기 막 주문수가 막 늘어나니까, 뭐야 수빈, 여러분 주문할 때 본인 이름 안 하고 수빈으로 주문한다면서요? 수빈이란 이름으로 막 주문이 막 들어갖고, 뭐야 이러면서 이제 봤는데, 내가 써갖고 이제 싸게 됐다 그래갖고, 이제 되게 수십 번 고민하다가 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수빈님 덕분에 1톤이 기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료가 여러분들이 많이 사주셔갖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이제 인사와 함께 케이스가 몇개더 오고, 이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받았는데, 되게 뭔가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좀 묘하더라고요. 뭔가 나는 그냥 돌아댕기다가, 나는 이제 막 케이스 막 크게 신경을 안 쓰니까 그냥 돌아댕기다가 이거 괜찮다 이러고 들어갔는데, 그게 또 이제 유기견한테 기부까지 할수 있는 거니까, 오 뭐야 일석이조 이러고. 저는 또 강아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내 마음에도 들고 이래서 그냥 진짜 그냥 가볍게 생각 없이 샀는데, 그것 때문에 1톤이 기부가 됐대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신기하더라고요. 뭐 여러분들한테도 감사하고, 그런 좋은 단체 이렇게 해주신 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